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미국장 나스닥의 급락 리스크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밤사이 미국장이 하락이 좀 컸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반도체주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혼조세긴 한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양호하고요. 제약주, 유한양행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진통 과정. 여기서 잘해서 수익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미란 앵커가 좀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해외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종복이가 원래 이거 마켓엔 한 1, 2분이 거의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토마토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 헤어스타일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거 정리하는 건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 어제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든 올려놨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우리가 기술적 특징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 60일선이 아직은 조금 붕 떠 있어가지고 원래 60일선 쪽으로 시장이 그냥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종복이가 여기서는 내가라고 하는 거죠. 내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이 나스닥 시장이 부담 가서 눈치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어제 나스닥이 급락이 나온 거죠. 약세가 아니고 이거 급락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결론을 얘기하면은 저 나스닥의 급락을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금 저지를 시켜준 게 지금 이 현재 테슬라거든요. 나는 이따가 미국장이 또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쟤네들 장 열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아마 또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 뭐 지수로 한 250 정도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번 주면은 거의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치고 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새 이종복 방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한 기사들 계속 내보내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해서 그거 계속 정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을 지금 실시간으로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자 사투? 근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이 시장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상한 기사만 나오고 하는 그 자체가 경험상 제가 봤을 때는 막는 것 같아요. 뭐 요게 맞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나도 맞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해외장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테슬라 실적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나오면서 이제 해외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크게 신고가로 가는 걸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인지를 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것과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가나 하고 있다가 해외장 폭락해갖고 정신줄 나가면 그것도 의지가 꺾이는 거고 기세가 꺾이는 거거든요. 저 정도 흐름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가능한 거죠. 난 내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며칠 동안 진짜 강조 많이 했고요. 섹터별 종목 강세죠. 그래서 섹터별 종목 강세 얘기하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아까 하이닉스가 비리비리 하더니 결국 돌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죠. 그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M 스테인레스강 몇백만 주 집어 던져 놓고 매도 레포트 써놓고 그때부터 100만 주 팔았지만 나머지 뭐 외국계 증권사들은 스투핏입니까? 그죠? 예, 그쪽이 더 많이 샀어요. 어쨌든 하이닉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20만 원에서 최소 20만 5천 원에서는 팔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좀 했는데 1차적으로 내가 봐준 건 여기지만은 그 뒤는 추가 노력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미스터 진단이나 이런 데 와서 계속 참여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아직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22만 원, 24만 원을 지금 얘기하는 건좀 무리수가 있지만은 이것도 이따가 랭킹 쇼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안 물어보기로 해요. 어쨌든 좌우당간 하이닉스 22만 원 얘기하고 뭐 24만 원에 이렇게 금이 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만 내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작정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만 원에서 21만 3천 원의 중간값인 한 20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게 요번 꼭대기에서 추천한 야간 방송에서도 2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15만 원이나 이쪽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훨씬 크겠죠? 기본 기대 수익률, 대형주 기본 기대 수익률 40%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압제로 확 밀어버리거나 막 그런 레포트가 나왔을 때는 과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과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양호하고요. 바로 이제 이응징 랜드도 양호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반도체 중에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주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인데요. 2차 전지 굵은 거에서는 LG엔솔. 이것도 39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왔을 때 3은 뭐 무조건 먹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익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움직여 주는 거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삼성 SDI나 이런 거 따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장 2차 전지에서, 포스코 퓨처나, 에코프로, 머리. 이런 종목은 어제 먼저 올라온 상태,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특별한 어떤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21선 언저리에 붙다 보니까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쁘지 않고, 그죠? 며칠 지나면 가지 않겠습니까? 정도는 실시간으로 얘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약주도 얼추 저점권에 왔거든요. 근데 유한양행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추천 의도는 없고요. 조금 더 밀렸을 때는 의도는 있어요. 다만 이제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 유한양행도 하나만 얘기해 줘 볼게요. 유한양행의 기술적 패턴이 요게 이제 꼭대기에 상승 쇠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16만 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유한양행은 현재 시점에서도 어쨌든 1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설명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신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약주는 요거를 얼굴 마담으로 보고 이제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SK 바이오팜서부터 조금 더 밑에 있는 애들 그런 쪽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설비도 지금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인데요. 이종보기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이 좀 삐리비리하니까 이쪽 전력 설비보다는 에너지과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양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장 이런저런 요인에 나스닥이 폭탄이 나왔으나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방 경직성 강하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각 섹터별로 움직일 만한 주식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다가 부지런히 다시 1.5% 상승으로 20만 원 부근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제약, 전력 설비, 에너지 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요, 뭐, 347 돌파, 344 지지 체크 해놨는데 특별히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신 이제 또이 얘기하면 시간 또 아까운데, 그래도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지금 보시면,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난 9월 쿼드러플 뒤부터 봐도 여기서 지수 밀리면 외국인들만 손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 지금 선물 가지고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주식도 팔았어요. 근데 이건 삼성전자에만 집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 5만 7, 8천 전자까지 왔는데 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자들도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아마. 자기네 나라 본주는 빠질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진 눌려버린, 누른 상태에서 이제 뭔가가 이거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이 선물을 확 더 땡기겠죠.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사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걸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수는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340 초반 언저리까지는 흐를 수 있다. 이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이제 353 정도를 뚫으면서 이제 탄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 시장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이종복이가 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3라고 얘기하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늦은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침에 그나마 이게 이제 실시간 방송이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한 그 프로그램의 그 내용들을 그 특징에 맞게 빨리빨리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늦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나스닥 시장 부담이고 나스닥 상승 쇠기형이고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가 또 어제 바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복은 내가 막 어떤 주장을 되게 강하게 하면 반드시 현실로 벌어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 가까이는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당황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야간 방송. 그러니까 이게 10월 8일 날 야간 방송에서도 이걸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다라는 얘기를 또 22일 날. 그러니까 웬만큼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8월 달에 2차 전지 평균 수익률 얘기할 때 그때 이종복이가 대형주는 기본 40% 정도, 중소형주는 80에서 100% 정도 얘기했고 그게 9월 말에서 10월 달로 가면서 거의 다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저점을 노려서 목표가를 뭐 수정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면에 있는 게 LG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가 30만 원 초반대부터 42만 원대까지가 내가 준 첫 번째 그 목표가. 그다음에 이제 3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을 저점 잡아 47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다만 LG 에너지가 또 그렇게 움직인다. 그럼 다른 2차 전지가 안 가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 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는 거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 대주전자 딱 예를들만 얘기하는 것은 그 각각의 섹터에서 그 2차 전지 주도주 섹터에서 각각을 대표할 만한 주식들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딱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얘기해드리는 주식들 내외에서만 보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 더 차트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순간순간에 조금씩 좋아지거나 조금 더 좋은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3 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나라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2차 전지 비중이 60%, 70% 정도 나라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실시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눠서 반도체, 제약 뭐 이런 거 만약에 보시면은 소외받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한 20, 30% 수익 나면 챙기셔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까지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말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싣는 전략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특히 이종목 전문가님 시황분석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 전략이었습니다.